뭐 하요? 바라트룸 밖에 이다란이 뭔가 어색하네요. 얼굴 왜 이렇게 빨갛냐고요? 조명을 안 켜서 화염빛이 내 얼굴에 딱 오는 거예요. 아니, 어제 이다님이 전화했다고. 아, 전화 온 거 이다님이었어? 010 뭐시기로 9시 58분에 전화, 이거 이다님이었어요? 저번에 전화한 거 같은데 왜 저장이 안 돼 있냐? 아, 그렇구나. 누군가 싶었네, 전화를 사. 아, 근데 그 망룡에는 보면은 나랑 비슷하게 살아, 다. 진짜 뭐 그냥 인터넷 세상 말고는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연희님이랑 망치형은 그나마 현생이 조금 더 가깝거든? 근데 나머지는 그냥 인터넷이야, 그냥. 서림이? 서림이는 걔는 현생에 가깝다기보단 걔는 도대체 뭐하고 사는 놈인지 모르겠어. 걔는 현생도 아니고 사이버도 아니고 좀 약간 좀 다른 차원이랄까? 그리고 일단 결혼식 이야기 잠깐 하자면요, 일단은 사회는 정소림 누님이 봐주기로 했고요, 축가는 소프라노님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아니, 방송은 못 킵니다. 왜냐면은 방송에 노출이 되면 안 되시는 분들도 몇 분 오셔가지고요. 와, 하여튼 그래서 뭐 브이로그식으로 약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살아온 것 같진 않은데 또 기분이 좋네요. 캡장님 드렸지? 상하목님 드렸냐? 아, 드렸습니다. 예. 명예훈장님도 오신다고 하셨고요. 내가 산악회 분들은 내가 일면이 없는데 명훈님은 그래도 몇 번 좀 이야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역시 덕신 뜨뜻이도 드렸어요. 아, 일단은 드리기는 좀 드렸는데 아직 다 드리지도 못했고. 맛종옥 뭐냐고요? 맛종옥도 주긴 줬어. 타요가 이제 저기 아프리카 인원 정리해가지고 같이 온다고 하던데 뭐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런 말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당일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아, 프레이 씨는 지금 군인이라서 못 오고 그분은 전에 먼저 연락했어요. 마론은 저희 엄마 옆에서 밥 먹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수바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투수는 안 불러주시나요? 네, 사실 거기 홀에 이제 애프터 파티가 있단 말이야. 사실 이제 좀 시청자분들 초청도 하고 싶었는데 그 인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힘들어. 제가 좀 더 방송이 커진다면은 이제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말 나와서 다음 주가 조금 헬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거의 방송 힘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애프터 파티는 영지에서 해줄 거지. 아, 뭐 그러겠지. 그리고 아마 망령의 모임도 곧 있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 중에 펜션을 운영하는데 되게 좋은 펜션이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할까 했었는데 일단 망령의 말을 안 했습니다. 그건 따로 제가 나중에 와이프랑 한번 찾아봐가지고 뭐 인사 하나 좀 드리려고. 그리고 또 베이커리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망령의 할 때 그 디저트 지원해 주신다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저번에 카페 사장님도 정말 감사하고요. 이거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 메일로도 팬아트가 너무 많이 오고. 중학교 과학교사인데 과학 수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연락 주세요. 신혼집 살림이요? 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많이 이제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결혼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바쁩니다. 남자는 안 바쁘다고? 그건 그런 것 같아. 일단 와이프가 졸라 바쁘요. 그리고 와이프도 어차피 준비하는 동안 너 방송에서 도인아보로 이러는 상황이라서 뭐 나 할 것도 없어요. 나 그냥 방송하면 돼. 한 번씩 물어봐야 된다고? 됐어, 바빠. 나 지금 카메노 가야 되고 할 거 많아 지금. 수바 형이 생각하는 로아 최고의 아바타는 뭐라고 생각해? 2000원어치 미소랑 같이 얘기해줘. 로열가드요. 지수님하고 아부 학원파 언제 하냐고요? 그게 님들 쉽지가 않아. 이 지수님은 연예인이고 또 배우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라 회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허락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연락은 했습니다. 아마 하긴 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하긴 할 것 같으니까 그거 좀 기다리세요. 지수님하고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원래 로아를 하신대. 쟤 너무 잘 나오는데? 아니, 아, 이불에 죽댔다. 오, 씨대. 오, 너, 오,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갑자기? 형 입장 카단 부금은 합의 성공했어?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원래 나 입장 부금 카단 노래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혼났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쉬겠죠? 그날 아침 새벽 5시부터 저기 화장하러 가야 돼가지고. 신혼여행은 지금 로스트아크 행사 때문에 11월에 뭐 5주년 이벤트 있잖아요.
그래서 3월에 갑니다. 3월에 합의된 내용이냐고요? 아, 제가 먼저 꺼낸 얘기 아니고 와이프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제 의견 아니에요. 와이프가 루아 먼저 해라고 그냥 다 캔슬하고 다음에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좀 무섭습니다. 요즘 뭐 다이어트 하신다고 막 술도 안 먹고 밥도 잘 안 드시는데 오늘 뭐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 드시는데 무슨 나 코끼리 밥인 줄 알았다. 야, 샐러드도 그렇게 먹으면 살찔 것 같긴 한데. 결혼이라니. 나는 수바 진짜 나이 한 40, 50대까지 로아 하다가 그냥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저도 님 방송 처음 보고 그럴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사람 일 모른다. 그 연기 자욱한 그 안성 너구리굴에서 생을 마감할 줄 알았는데. 저비닉 쇼파 이것도 갖다 버려야 돼. 요즘 방종하면은 집에 있는 거 조금씩 조금씩 뜯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형 나중에 결혼할지 말지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거지. 약간 이제 그런 상담 좀 해주겠지? 약간 소통 방송할 때? 신혼집이요? 아마 경기도권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 서울권은 너무 비싸가지고요. 좀 애매해. 서울과 경기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아, 야, 별내는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야, 별내는 수바 존내 비싸요. 그거 못 살아. 그러면 별내랑 다산 중간인 태계월 어때? 여기 개싸? 아, 이미 구했다니까 집 지금. 뭐 주소 왜 안 돼? 나도 그리고 리얼 주소도 몰라. 이 술 먹고 방송에서 몇 번 까는 전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집 주소 안 알려줌. 집이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아는데 그 집 주소를 몰라요 저. 야, 카톡으로 지금 축의금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마. 홍승원 씨, 당신의 집은 아크라시아입니다. 명심하세요. 솔직히 집을 어디 구하든 나는 상관없긴 해. 어차피 사이버에 살 텐데 이거. 아이 몇 명 정도 계획 중이냐고요? 아유, 캐릭터 키우기도 힘든데 뭐 냅니까? 아직 계획 없습니다. 아이, 집 구할 때 너무 힘들었어. 이거 방음 문제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 방음 시공 됐어요. 거의 지금 흡음재 작업까지는 됐고 거의 다 완성됨. 거의. 어제도 어제 새벽에 잠깐 갔다 왔어. 아, 어차피 공사 끝나면 님들 다 보여줄 거예요. 좀 기다려보세요. 그 추가 작업 들어가는 게 한 20일에 끝난대. 원래 지금쯤 입주였는데 어차피 카멘도 늦게 깨고 해가지고 지금 추가 작업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나도 기대돼. 근데 이사 가면 캠도 바꿀 거예요 아마. 망령의 집들이요? 할걸요? 뭐 오신다고 하면 하고. 아, 차는 아직 계획 없습니다. 아마 에스터 때문에. 2년 반 전쯤에 10레벨 보석 합성 지르라고 하셔서 질렀더니 10레 폭염 나왔던 게 생각나네요. 기억나시나요? 그거는 제 탓이 아니라 님 탓이에요. 폐기 인생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았어야죠. 강화 패턴입니다. 찍은 자리 안전 수고하셨습니다. 오, 고맙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찬 조금 지났네요. 왜? 오, 야, 저거 나왔다. 권자. 어? 어? 권자다. 아, 씨부래. 나 굴도 없는데? 잠깐만. 이다님 얼마까지 알아보시고 오셨나요? 충전할 시간 주십니까? 당연하죠. 시간 준다고? 잠깐만, 제발 나 골드 사는 중 기둘. 잘 좀 해봐. 네, 제가 더는 충전을 못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드실 분 있었을 텐데 분명히 이거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유. 자, 일단은 제가 먼저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이펙트 좀 볼게. 따라오지 마세요. 오. 자, 일단 이게 방금 먹었던 절망의 권자고요. Q 눌려보겠습니다. 오, 이게 Q야. 일단 이게 Q입니다, 이게. 다시 Q 한번. 오, 지렸고. W. 오. 오, 느낌 있어. 이게 W예요, 지금 이게 W. 그리고 이제 E 갑니다, E. 오, 아, 유령 나오네. 그리고 스페 한번 눌려볼게. 오! 이게 스페. 그리고 Q.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했음. 총 옆에 놓으니까 난리 났다. 저... 단체샷 한번 찍을까? 쫙 서봐 쫙. 지금 화면에 보이는 채팅이 사라지면 E 눌려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또 시대. 야 근데 이거 캐릭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잠깐. 야 그냥 찍어야겠다. 임팩트가 너무 커서. 큐? 야 그러면은 채팅 다시 카운터 드릴게요. 자 1 사라지면 가는 거임. 오 합격. 수직충한테는 이게 한계야.